알량농장입니다. 이제 올챙이들 분양 안내하고 드리려고 오늘은 좀 짧은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수초가 많다 보니까 올챙이들이 이렇게 다 수초 틈틈이 박혀있어요. 저는 이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. 바닥이 늘어져 있는 애들보다는 여기 촘촘히 이렇게 숨어있다가 또 밤이 되면 활동하겠죠. 하고 애들 뭐 상당히 건강하게 이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.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요만합니다. 아직은 좀 작죠. 귀엽죠? 아주 귀엽습니다. 일단은 팩맨 올챙이들은 지금 완전히 패털리스 팩맨 올챙이들이기 때문에 2만원씩 분양하고요. 한 마리 2만원, 세 마리 5만 5천원, 여섯 마리 10만원입니다. 여섯 마리 하면 사실 5+1 느낌이죠. 그래서 뭐 얘를 올챙이는 개구리가 됐을 때 최소 알비노 포닷, 그 다음에 투닷, 뭐 노라인, 퍼펙트 이런 애들 많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. 아마 퀄리티 대비 올챙이 가격은 괜찮을 거예요. 워낙에 좋은 애들끼리 붙은 거다 보니까. 하고 애들 생각보다 또 수초도 잘 먹습니다. 하고 또 알량농장에서 올챙이 입양하면은 수초도 한 쪽씩 같이 넣어드리기 때문에 또 괜찮죠? 애들이 은근히 초식 비율도 있어요. 근데 수초 같은 걸 넣어주면 애들이 다 뜯어 먹거든요. 지금 잎사귀들이 이상하지가 않죠. 다 뜯어 먹어서 그래요. 뭐 이런 식으로 좀 올챙이들한테 수초를 넣어주면 좋은데 저는 그걸 서비스로 드리기 때문에 뭐 따로 구하실 필요 없고 괜찮으실 겁니다. 일단은 뭐 항상 올챙이들을 찍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시즌에는 보여드릴 게 없어요. 먹이가 항상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이 먹이를 준다고 되게 활발한 먹이 반응을 하지도 않고요. 진짜 이 시즌에는 진짜 찍을 게 없습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주 수요일날 소일 리뷰 영상을 찍었잖아요. 그걸 여기다 묶어서 올릴 걸 그랬나 싶어요. 크레장이나 하나 찍어볼까? 자, 너무 찍을 게 없기 때문에 크레 합사장으로 돌아왔습니다. 분해 동물들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곳인데요. 여기는 약 한 달 정도 됐죠. 하트푸드라고 합사하고 있어요. 되게 잘 지내요 애들. 둘이 막 부둥켜 안고 잘 지내. 어떤 크레가 개구리 몸에 똥 싸고 튀었다. 잘 지낸다고 했는데 이렇게 괴롭히고 있었네. 농담이고 되게 잘 지냅니다 얘들. 한 달 좀 넘었을 거예요 얘들이 합사가 시작된지. 뭐 근데 옛날에는 정글 이런 펫샵 가면은 개구리하고 도마뱀하고 합사하는 거 많았어요. 물론 저도 자주 했고요. 문제없이 잘 지냅니다. 개포류 애들하고 개구리들하고. 지금 개구리가 몇 마리 더 있는데 이 유목이나 크로트가 너무 빼곡하게 쌓였기 때문에 꺼내볼 수는 없겠네요. 일단은 또 다른 생물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 볼게요. 자, 요즘 보기 힘든 찐토마토. 요즘이 아니라 원래부터 보기 힘들었던 찐토마토 성체급입니다. 얘는 제가 조금 키운 기간이 오래돼서 그런가 핀스피딩이 돼요. 원래 토마토 포록이 핀스피딩이 잘 안 되거든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야, 큰일 났네요. 알량농장에 귀뚜라미가 떨어질 데가 없는데 오늘 마침 귀뚜라미가 다 떨어졌는데 이걸 깜빡했네. 핀스피딩 보여드리고 싶은데 먹이가 없습니다. 토마토 포록 중에 핀스피딩 되는 게 흔하지 않은데 귀뚜라미가 없네 마침. 이러면 뭐니? 안 무네요. 어쨌든 핀스피딩이 되는 저랑 상당히 친밀도가 높은 아이인데 아쉽네요. 이거 영상에 담았으면 여러분들 좋아했을 것 같은데. 목욕이나 하렴. 시원하게. 지금 왜 이렇게 색깔이 똥색이 됐지? 완전히 소화기 같은 빨간색이거든요 이거. 원래 색깔이 되게 똥색이 되어있네요. 귀뚜라미 안 줘서 삐졌나?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. 여기 뭐 귀여운 우파루파들도 있고 진짜 다양하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계속 제가 화면을 빙빙 돌리는 이유가 찍을 게 없어서 그래요. 진짜 이거 올챙이 찍을 때마다 찍을 게 없거든요. 그렇다고 영상 한 2분 만에 딱 끝내고 넘어가면 또 여러분들이 기분이 안 좋으실 거 아니에요. 조금 더 길게 한번 뽑아보려고 이렇게 막 돌리고 있습니다. 여기는 이번에 들어온 플레임렉 지는데 좀 작은 게 플레임렉 애들이 10마리 가량 입고가 됐고요. 대박 귀여운 우리 오네이트. 얘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. 요즘 손님들한테 인기 만점이에요. 손님들이 오면은 얘 분양 안 하시냐고 그러는데 분양 안 합니다. 저희가 오네이트나 뭐 이렇게 금덩이 같은 애들 분양 안 합니다.
우리 수빈아. 얘 슬슬 또 번식 준비가 됐는데 일단 다음에는 블루라이노로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리남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. 그 다음에는 수리남 팽맨 올챙이도 분양을 할 거예요. 자, 다음에 들어갈 블루 호우들인데 뭐 색깔이 또 왜 이렇게 빠졌어? 얘들 아마 또 다음에 제가 색깔 진하게 올라올 것 같네. 얘들이 원래 블루 계열은 기분에 따라 색깔 차이가 심해요. 블루가 진하게 올랐을 때 한번 다시 견디가 보도록 하겠고요. 뭐 지금 이래 보여도 블루 스팟이 상당할 거예요. 자, 블루 파란색 스팟들은 아직도 꽤나 상당하게 있죠. 얘도 가까이서 찍어보면은 제법 파란데 지금 흙에 파묻혀서 그런가 좀 파란색이 연해 보이네요. 얘는 지금 배고파. 손에 막 반응하는 거 보니까 지금 배고파 얘는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올챙이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쳐보겠습니다. 열량농장에서는 뭐 다양한 모기를 키워주면서 넓은 환경에서 물관리 잘 하면서 잘 키우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한테 분양 갈 때는 상당히 건강한 얘들이 분양이 갈 수밖에 없겠죠. 하고 얘들은 분양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마리 2만원.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모습보다 여러분들께 분양 갈 때 크기는 훨씬 더 클 거예요.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데 이 아마 영상 올라갈 때만 해도 꽤나 커져 있을 거예요. 뭐 그렇고요. 먹이는 지금 단계선 쓸지렁이 위주로 줍니다. 이게 소고기보다 비싸요. 진짜 비쌉니다. 쓸지렁이가 소고기보다 비싸. 뭐 이런 거 먹고 자라기 때문에 뭐 워낙에 건강하게 자랄 수밖에 없죠. 진짜 좀 다양하게 먹입니다. 이거 외에도. 자, 알량농장 사이트에서 입양이 가능하시고요. 여기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알량농장이었습니다. 뿅.